자, 보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오늘 상승입니다. 전기차와 소비재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SIC의 서민석 팀장 상승, 폴더블폰 관련주 보고 있네요.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통신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항공주에 관심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상승입니다. 풍력과 또 원전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성훈 과장과 서민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오늘의 전략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성훈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 뚜렷한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수적 혼돈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분 좀 기다리는 필요가 좀 있지 않냐라고 좀 판단이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가까운 그런 기간 안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기업들에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가 나온 기업들의 평균의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4월 말 대비해서 한 달 동안 11% 이상 이 순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수치는 제가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10% 이상 높아지는 수치는 몇 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견고하게 가고 있고 올해 좀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연초에 12배 어떤 13배 이상까지도 형성했던 PER이 지금 11배 수준으로 됐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주 대비해서 이 가치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시장으로 봤을 때도 어제 포드의 또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그 실적도 예상치 높아진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전기차 기존에 어떤 관심이 있었던 이 가치주에 대한 섹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내수 소비재에 대한 이 소비 심리 강화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의료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은 또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PR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PR이 낮아졌다.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ISIC의 서민석 수석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이제 젊은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또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거나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조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일 시장을 국내 증시를 먼저 한번 보시자면은 이 오전장에서는 이 금리 결과에 따른 충격으로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은 회복 전환을 해주는 모습으로 이 혼조세 마감을 해줬죠. 이 미국 증시를 또 같이 한번 보자면은 이 최근에 테이퍼링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전일과 금일을 보시면은 또 이 틀에 또 완화되는 모습을 조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엄청 최근에 깊은 조정을 받았었던 가상화폐에 대한 조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통위에서 회의를 마치면서 이 기준금리는 0.5%로 동결을 했었죠. 0.5% 동결을 하면서 했지만은 또 한국은행 통제는 이 미국의 금리와는 별개로 또
이 한국에 우리나라가 먼저 긴축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대 비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1760조에 육박하는 달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긴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 또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한 주 뿐만이 아니라 이 5월 내내 정말 재미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현재까지 지속해오던 이 박스권에서 조금 이 머무르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만한 이 주도주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행보장이 좀 계속될 것이다. 수급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수급. 네, 맞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에 있을 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여쭤볼게요, 팀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폴더블폰 관련해서도 이 핵심 기술, 이 폴더블폰뿐만이 아니라 IT 부분에서 이 핵심 기술인 FPCB 관련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 FPCB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기존에 딱딱했었던 그러한 회로 기판을 조금 유연성 있게 이제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FPCB 관련 기업 중에서도 이 1인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BH라는 종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PCB를 제조하며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1위 기업답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다들 아실 만한 종목들, 기업들, 이 삼성, 하웨이, 뭐 이러한 애플까지 이러한 기업들과 같이 공급 체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동사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공장이 중단하는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4분기 실적과 올 1분기 실적은 다소 이제 하향하면서 실적 어닝 쇼크를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현재 주가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2분기부터는 이 중국 공장의 재가동으로 인해서 이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삼성 폴더블폰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 조금 상승세를 지켜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폴더블폰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에 주목할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심주는 전기차와 소비재주를 특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선 뭐 전기차에서는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뭐 신흥 SH 그리고 또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 SDI 같은 그 배터리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내수소비에서는 이제 하이트진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하이트진로 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5% 이상 줄어들었지만 예상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하이트진로도 봤을 때도 이 주류 업체들이 1분기 때가 전통적인 이제 비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어떤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과연 1분기 영업이익 500을 넘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선방한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떤 기본적인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트진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일본 시적 같은 경우에도 이 과일 소주를 비롯한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상승을 견인했다라 그 시적 선방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이트진로의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4만 8천 원 이상 잡는데 이 부분은 이제 EPS에 PER을 20배를 더한 수치인데요. 20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어떤 주류 업체들이 PER을 23배를 유지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디스카운트된 PER로 봤을 때도 이 38,000의 목표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하이투진로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